이걸 보시는 분들은 다 실천하실 거라고 제가 주문의 마법을 걸고 있습니다. 와, 이게 소주도 있고, 이게 먹고 간 것도 있고, 지금 달리다가, 와, 여기 너무 심하다. 이게 여기 뭐야? 와, 나 지금 보고서 뛰다가 너무 심각해서 이건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찢습니다. 와, 씨. 아, 이렇게 놓고 가는 건 아니지, 진짜. 그죠? 이거 치킨 그냥 먹은 거 그대로 냅두고 가셨어요. 너무 심하다. 진짜 심하다. 비둘기한테 좋겠네요. 먹을 게 많아가지고. 얘네도 저기가 안 가. 저기 가면 너네 먹을 거 많은데? 근데 얘네도 치킨 안 먹나 보다. 동족 뭐 이런. 사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좀 지저분하게 먹을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그 눈살이 찌푸려진다가 왜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겠어요. 여러분 다시 왔거든요. 이 쓰레기를 치울까 해가지고 다시 왔는데 싹 치워주셨네요. 오, 아까 여기 막 치킨 있던 자리인데. 그것을 알려드릴기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쓰레기가 행방불명된 미스테리에 대해서 아, 공무원분이 오셔서 치우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돌리는 건 유튜버의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근처에 공무원분을 찾았습니다. 저기 계시네요. 주말에도 열심히 치우시는 것 같아요. 한번 가서 잠깐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치킨 먹고 가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죠? 주말 동안 너무 쓰레기를 많이 버려놨더라고요. 아유, 말도 못해. 아니. 혹시 제가 유튜브 하는데 얼마나 많이 버리고 가는지 그냥 그 실태를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인터뷰 요청을 드리자마자 한강공원 오염 실태에 대해서 속사포처럼 해야 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실태 뭐 네. 얘기하는 게 뭐 있어. 그냥 시민들이 네. 의식이 아직 잘못됐어. 아니 엄청 많이 버리고 저 깜짝 놀랐어요. 각 쓰레기통에다 좀 분리수거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고 그냥 자리에 일어나서 그냥 가면 그냥 가버리고 남이 안 보면 그냥 버리고 하는 거예요. 커피 같은 거 그게 네. 먹지도 않고 그냥 물 그냥 있고 얼음 막 넣고 커피 그냥 있고 그게 또 분리수거도 안 돼요 그게 그게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 분리수거 거다 놓으면 그냥 제끄내게 되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화장실에 버리고 사실은 버려야 되잖아요. 화장실은 제가 또 버리고 그냥 화장실 쓰레기 다 지지고 그냥 또 남은 국물 그냥 변기에다가 그냥 또 그러니까. 국물 또 따로 버리고 그럼 제일 힘든 그 때가 언제예요? 제일 피크인 때가? 그때가 지금 이달서부터 10월 말까지 계속 이제 나오시는 분 계속 이제 날이 되면 텐트 이제 치게 되고 그러면 텐트 속에서 그냥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먹고 그냥 그래서 임식 쓰레기 그냥 다 버린 거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한번 보라고 여기 그러니까. 쓰레기 그냥 이렇게 막 넘치고 그냥 말도 못해 말이야. 이 아버님께서는 매일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쓰레기 천지의 한강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시민들의 수준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는 분이셨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은 매일같이 약간 좀 시민의식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요즘에 시민의식 좋아졌다고 되게 외신에서도 떠들잖아요. 엄청 떠드는데 그건 현장에 나와서 봐야 돼. 시민의식을 봐야 돼. 아침에 한 9시 반이나 10시 나오면 깨끗해지. 네. 아무것도 네. 맨날 시민의식이 깨끗한 줄 알았지.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깨끗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네. 근데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니까 제가 사장님한테 빚졌었던 거예요. 밤 한 8시나 새벽에 한 4시쯤 새벽에 나와야 아프니까 그 쓰레기 놓고 가는 거와 그냥 더미에다 그냥 뭐 이제 화장실 갔다 그냥 수도 못 가고 그걸 봐야 돼. 그러니까요. 아니, 사장님, 내일 뭐 맞아요. 대한민국 뭐 방송국은 뭐 그냥 뭐 시민의식이 뭐 1등국이라고. 왜?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어요. 전 세계가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모범적 대처로 한국 국민들의 시민의식과 국가당국의 뛰어난 대처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 진짜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아버님은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분들이 그런 거예요, 보통? 보통 젊은 사람들이 술 먹거려. 아이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또 그래고. 유치원 네. 애들은 배움대로 해놨는데. 네.
젊은 사람도 술 먹고 그냥 남이 안 보면 그냥 버리고 가는 거. 술 먹고 뭐 하는 거야. 그럼 사건. 10대에서 한 20대 고기가 제일 문제. 이번에 어떤 맞아요. 아유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제가 저부터 좀 바뀌려고 노력할게요. 젊은 사람들이다. 네. 그리고 너무 질서가 불안해. 우리가 가도 그냥 거기 키스하고 앉아 있고. 아유. 뭐. 키스하고 앉아 있고요? 그럼 우리가 그 차가 돼도 거기 키스하고 앉아 있고. 사랑해놓는데 어느 정도 숨기고 숨겨야지. 여기서 아직 그래도 지킬 건 지키. 그럴 수 있죠. 아버님 너무 그 인터뷰 감사해요. 이거 감사합니다. 네, 네 가세요. 영상을 만들며 찾다 보니까 1년 전에도 그 전에도 한강공원의 오염에 대해서 경각심을 알리는 뉴스 보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연과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걸 배웠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왜? 지금 이거거든요, 여러분? 아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뭐 캔 일단은 이런 거 그냥 다 같이 갖다 버리신 거고 이걸 또 분리 작업을 엄청 하셔야 된대요. 여기 뒤에 분리수거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저기에만 버려주시면 되는데 아 이거를 이제 술 먹고 저도 알죠. 술 먹고 막 기분 좋을 때 저기까지 가고 싶지 않고 귀찮고 이런 거 다 아는데 어우 치킨 냄새 이거 쓰레기 냄새도 엄청나는데 음식 사오실 때부터 먹는 것만이 자신의 그 일이 아니고 버리는 것까지가 그 자기의 책임이라는 걸 알고 버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는 명분도 좋지만 그 명분보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자연을 생각하면서 생활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 명 한 명의 동선까지 파악해가며 우리는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은 안 됩니다. 나의 그 행동이 코로나20을 코로나21을 불러오는 또 다른 촉매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려드릴게. 구석구석에 다 금쟁이가 있는데 보지 않는 거지. 오물 또는 폐기물들을 지정하는 자성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가져가지 않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10만원, 3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걸리시면 이렇게 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과태료를. 그 다음에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솔직히 이게 같은 행위지. 이거를 함으로써 얘네도 죽이니까. 어? 그리고 이것도 악취. 악취를 나게 하니까. 불안, 혐오감을 조장하니까. 이거 만약에 쓰레기 안 가져가면 솔직히 10만원, 7만원, 3만원, 20만원에다가 플러스로 식물 훼손 죽게 하는 거 30만원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5월 6일부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 방역체계가 생활방역으로 바뀝니다. 너무나 즐겁게 많은 분들께서 야외공원이나 캠핑장 그리고 각종 산지 등에서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뛰쳐나온 것을 땅과 물과 나무와 잔디와 곤충들, 동물들까지 모두 반기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치우고 가는 것까지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다 실천하실 거라고 제가 주문의 마법을 걸고 있습니다. 마법의 주문을 걸고 있죠? 그러면은 그것을 알려드릴 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